19일은 일본의 성인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전국에서 성인식이 열렸고 밤새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인식이 열린 전국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폭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술에 취한 신입 성년이 행패와 난동을 부린 가와사키시에서는 성인식장 주변에서 주류소지 및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식장으로 몰려왔고 하루 종일 경적을 울리는 소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해는 식장의 반경 500m까지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통제했습니다. 주민들은 신입 성년보다 경찰이 더 많다는 지적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신입 성년이 전국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동은 여전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류와 확성기, 깃발의 반입 금지를 발표하고 경찰이 수화물 검사나 알코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즈오카현에서는 새빨간 차로 개조한 신입 성년이 경적을 울리며 등장하고 조수석의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나가노현 진오시에서는 성인식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해서 경찰과 소방서, 시 직원들이 총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타 큐슈시에서는 성인식장에 참가한 여성의 옷에 먹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의상도 있는데 여러 명의 여성이 먹물 투척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기물 손괴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바현의 디즈니랜드에서도 성인식이 별도로 열려서 지자체 성인식에 참가하지 않고 모인 수만 명의 신입 성년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때마다 디즈니랜드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입니다. 할로윈 데이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인 연령을 18세로 인하했지만 성인식에는 여전히 만 20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적인 성인 연령보다는 만 20세 성인식의 전통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만 18세로 낮추기로 하고 만 20세는 지난해 12월에 하고 올해는 만 19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 18세부터 어른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시1구 사태로 성인식을 하지 못한 만 22세와 만 21세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식이 별도로 진행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선거운동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성인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시1구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만 22세부터 만 18세까지 성인식을 여러 차례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인식은 대상자와 가족, 친척까지 감안하면 일본인들의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성인식을 치른 폭주족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질주하는 것도 경찰도 하루만큼은 그냥 내비둡니다. 초대장에는 기념품 교환권도 같이 동봉됩니다. 초대장을 분실해도 신분증이 있다면 신원 확인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성인식장 앞에는 몇 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으로 돗대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성인식장에서는 지자체장의 지루한 격려사도 있지만 요란스러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특히 지바현의 우라야스시에서 미키마우스 등 인기 캐릭터가 나온 것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도 대부분 생중계를 할 정도로 일본 전역이 성인식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성인식 사진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성인식 준비를 하느라고 일본 내 스튜디오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인식 의상을 미리 받아서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부터 성인식이 진행되는 날까지 근 보름 이상 성인식 복장을 입고 즐깁니다. 일본의 성인식은 보통 1월 둘째 주 월요일에 거행됩니다. 강연회를 열거나 기념품을 주거나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후원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거행합니다. 일본에서의 성인식은 지자체장이 가장 큰 생색을 낼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줍니다. 이런 화려한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는 청년들은 역시 화려한 복장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성인식의 복장은 여자는 후리소대, 남자는 하카마를 주로 입습니다. 후리소대는 기모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미혼 여성 복장으로 소매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대여를 할 경우에는 10만엔, 약 105만원까지 하며 머리 장식과 화장 등까지 하면 최대 50만엔, 약 527만원까지 합니다. 남자들은 일본 대학 졸업식에서 흔히 입는 하카마를 주로 입습니다. 초기에는 기념식 복장이 남자는 국민복, 여성은 몸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 중 사치품이 금지돼 축소된 의류업계가 부흥책으로 1950년대 중반 여성 성인의 통과 의례로 후리소대를 입는 유행을 일으키면서 화려한 복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화려한 복장을 만드는 곳은 2년 전부터 대금을 선납해둬야 할 정도였고 막상 성인 시기 다가오는데 업체가 폐업을 하고 사라져버리는 사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성인식을 마치고 음주 감호와 폭력과 교통방해 등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날은 경찰들도 눈감아주는 것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다 보니 더 엄청난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행사장에서 시장이나 지사가 연설을 할 때 술병이나 신발을 던지는 사례도 있었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져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복장들을 입고 나와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표현과 행사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46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후에 사이타마현 와라바시에서 기가 죽은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청년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청년 기살리기 행사로 확대가 되고 1949년부터 1월 15일을 성인의 날, 공휴일로까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다시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성인식은 지자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이벤트 성격이 있다 보니 지금도 성인식 참가 대상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성인식 장소도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유권자인 청년들을 위한 성인식을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준비하게 되고요. 이제는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많지만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지자체장은 폐지 결정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 문제점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인식의 유래가 전쟁에 패배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관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쉽게 폐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군국주의 교육이 더 활성화를 띈 측면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금지된 황국 사상에 기초한 교육에 관한 칙어를 다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정도입니다. 교육 칙어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영령은 야스쿠니 신사로 가는 영광을 누린다 라고 가르친 애국주의 법령을 반성하기 위해 폐지된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행사와 정책들이 아직도 한국 신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군사대국 일본의 쫄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하루 성인식을 위하여 천만 원 가까운 돈을 허비하고 음주와 폭력과 교통 방해를 일으켜도 방관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군국주의 일본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